네, 광주 FC K리그 2 챔피언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예, 안정으로 있는 이적 시장 그림으로 한다 그랬죠? 왜 조선대학교일까요? 예, 아깝고 생각하지 말고 왜지? 왜 조선대학교일까요? 왠지 광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아시네요? 예, 조선대학교 근데 예, 축구 선수 모르시죠? 그럼요. 예, 저도 몰라요. 예, 조선대학교에서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 이적 시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광주 방출 명단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누가 나갔죠? 헤이스 마이키 정종훈 예 김현훈 문상 조금만 빨리 네. 읽어주세요. 박준가 최한동 예. 이한샘 장동찬 김종우 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김종우 김종우 선수 예 김종우 헤이스. 선수 예 깨박기 헤이스 마이키 터보 마이키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스텔레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스텔레가 잘 안 맞나요? 예 지금 보면은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잘 뜯어 보면은 에이스들이 나갔다 이거. 맞죠 맞죠. 예, 헤이스 그리고 마이키는 조금 애매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고 김현우 선수 잘 모르는 사람인데 광주 진짜 캐리했습니다. 열심히 잘 선수 부활시켰더니 수원FC로 가고 문상윤 선수 청주로 가고 이거 이름 없는 선수들은 FA 행선지를 못 찾았는데 이찬동 선수가 대전이랑 연결이 되고 있죠. 어. 이찬동 선수 좋아요. 성남 황소 아닙니까? 성남 황소가 아니고 별명이 아. 성남 진짜 빡세요. 주요 이적 보겠습니다. 신창무, 아사니, 베디넬리, 티모 레츠셔트, 이건희, 주영재, 조성권, 정지훈 보면은 용병을 물갈이 했어요. 3명 이제 5+1인 거 아시죠? 아 그렇겠네. 외국인 5명에 아시아 선수 1명 지금 아사니, 베디넬리, 티모 그리고 산드로하고 아론 이런 식으로 5명이 있는데 이제 몸값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봉이 아니고요 트랜스퍼 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수 이적 시장 사이트인데 이 선수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연봉이나 이적료는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늘색이 가장 비싼 추산 가치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예, 신창모 선수 강원에서 왔고 예, 그리고 용병들 물갈이를 했고 이건희 선수 작년 여름 작년에 임대 왔는데 완전 영입했어요. 이제 궁합이 잘 맞고 이제 합격을 받은 거죠. 이제 계약직에서 이제 정직원이 된 거지. 그럼요. 일부러 그렇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주영재 선수는 목포 K3 리그죠? 거기서 이제 갔다 왔는데 네. K3에서 많이 뛰면 보통 기량이 확 늘거든요. 기대를 해봐야 되고 조성권 선수도 있고 정지훈 선수. 정지훈 선수는 지금 아직 몸값 측정이 안 됐습니다. 뭐 몇 경기 뜨면 바로 측정이 될 거예요. 네, 공격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작년 공격 포인트 탑3거든요. 헤이스 아 18개나 해주면서 승격시켰는데 제주로 갔습니다. 원래 헤이스 선수가 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문제는 이거 아 뭐니 이거 더 줘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려고 했는데 광주가 아무래도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예, 뭐 금액 면에서 그렇다고 뭐 이정효 감독이랑 뭐 사이가 틀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효 감독도 쿨하게 그래 가라 해서 갔습니다. 작년에 12골 넣고 6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율 선수가 12개 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팀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광주의 이제 꼭대기는 허율 선수예요. 산드로 선수 건재하고요. 첫 시즌 치고 두 자리 공격 포인트만 아주 잘한 거죠. 잘했죠. 두 글자 공격수들이 잘해요. 메시. 아, 메시 또 누구? 아,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네, 누가 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있죠? 하남 선수도 있고. 하남? 김찬 선수도 있고. 김찬? 최준 선수도 있고. 아 최준은 수비수구나. 아. 뭐 이 정도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정지훈 선수는 무료인가요? 아 이거 아니야, 약간 예. 그런 느낌인데 이 무료로 예 방송해 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선을 없는 넘지 않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 얼굴들도 공격 포인트 갖고 옵니다. 아 그대로. 아사니가 8개고 토마스 베드넬.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래도 기존 멤버들이 버티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 저는 신창무 선수 기대합니다. 신창무 선수 왼발로 진짜 정평이 나 있는 선수거든요. 중거리 슈팅에 상당히 능하고 왼발로 아주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네네. 작년에 부침을 겪었어요. 많은 경기를 못 뛰었어요. 강원이 베스트 11 한번 쓰면 거의 안 바꾸거든요. 거의 안 바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밀렸는데 신창무 선수 뭐 얼굴도 잘생겼고 축구를 일단 잘하기 때문에 이정효 선수가 일단 이정효 감독이 데려오면은 예. 일단은 뭔가 눈여겨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창무 선수가 이제 강원 친정도 상대해야 되고
신창무의 왼발을 저는 믿어보기 때문에 광주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신창무 선수 뽑아봤습니다. 조카 씨는 누굴 뽑았을까요? 티모. 티모. 왜요? 이유가 뭐죠? 잘생겼어요. 잠깐만. 그래서 저는 네임드 층이거든요. 아, 네임드 층.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수의 이제 경력을 보는 거죠. 아, 경력은 짱짱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뛰었나? 네덜란드 그쪽에서 그렇죠. 조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 우리 뭐 친숙한 나라 아닙니까? 터키만큼이나 형제 나라잖아요, 둘 다. 그렇죠. 네덜란드. 야, 티모 선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일 걸로 보여요. 광주 이제 막 다 승격했단 말이야.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3, 4, 3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나오고 칼라 들어간 게 U22 자원이에요. 예, 허율 선수 아까 괜찮았거든요. 산드로랑 네. 어떻게 보면은 산드로보다 먼저 기용이 될 수 있어요. U22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지성 선수 자리는 뭐 확실하죠. 예,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뭐 엄만상 선수도 있지만 떠났지만 네. 엄지성이 못해도 아산이를 투입할 수 있고요. 아산이 선수는 네 아시라 아산이. 아산에서 예. 아산에서 예. 약간 노렸을 법한 이름인데. 아, 그렇죠. 노려는 봤는데. 제가 또 안 맞춰져서 그런가요? 네, 예, 예. 지금 채팅창이 얼어붙었고, 예, 24명. 예. 아, 아산이. 아산이. 아, 래퍼 산이라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아, 산이? 예, 산이. 아산이. 예. 맞죠, 은.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뭐 지금 네. 오랜만에 방송해서 지금 약간 절었어. 컴다운 하세요. 지금 약간 업텐션 돼 있거든요. 예, 당신이 아산이 거기서부터 아, 내가 예. 좀 당황했어. 예,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보시면 이으뜸 선수, 이순민 선수. 이순민 선수 랩도 하시던데 축구도 잘합니다. 그리고 박한빈. 이 허리 라인이 광주가 상당히 좋아요. 이으뜸, 이순민, 박한빈, 이상기면은 경쟁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리가 튼튼하고 공격도 좋고. 야, 안영규 선수 그렇게 잘했네. 안영규 선수 잘했죠. 작년에 K리그 2 MVP가 안영규 선수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몰랐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티아고나 유광현 선수가 빛을 발했지만 우승은 없었던 그렇죠. 광주가 했고 안영규 선수 리더로서 광주 승격 다시 이끈 거 아닙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티모 선수 수비수네요. 네, 수비수고 아론 선수랑 이제 짝을 이뤄서. 그리고 김경민 선수도 서울이랜드에서 빌려왔는데 이제는 안착을 했어요. 원래는 윤보상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윤보상 선수가 서울이랜드로 가면서 김경민 선수를 계속 썼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데려오게 됐습니다. 광주는 베스트 11만 보면은 나쁜 팀이 아니에요. 선수 뎁스도 그러니까 이름값에 의해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광주 스쿼드 대단히 좋아요. 용병도 다 채웠고 이 정도면은 조금 해볼만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새로운 도전자가 있네요. 고무열 선수. 아까 아산이 했을 때 눈치 깠을지 몰랐는데 원래는 아산으로 갈 수 있었는데 충남 아산이 네. 2부 팀이고 아 나는 아직 1부에서 도전하고 싶다. 해서 조선대학교에서 테스트 봤습니다. 고무열급 선수가 테스트 본 거예요. 고무열 선수가 왜 그러냐면은 2021시즌이죠? 장기 부상 때문에 작년에 한 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과 결별을 하게 됐죠. 왜냐면 연봉이 적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고무열 선수 뭐 활약상은 뭐 익히 알고 있는데 아까 그 포지션에서 고무열 선수까지 가세를 한다? 광주 진짜 좋아요. 뭐 엄지성도 있고 허율도 있고 산드로도 있고 그쵸? 뭐 아산이도 있는데 고무열 선수 포지션 보세요. 다 쓸 수 있거든요. 고무열 선수의 가세는 만약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열 선수까지 오면 광주 이적 시장은 나쁠 수가 없죠. 공격이 아주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렇죠. 고무열 선수는 근데 아산이랑 조금 그 2년이 있죠. 아산 무궁화 때 감독이 박동혁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찰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총에 근데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됐는데 자기도 아산에서 그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올 수 있겠죠. 일부에 도전할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이적 시장을 다섯 글자로 평해 보겠습니다. 광주의 모험. 예,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잖아요. 예, 적응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적 시장인데 2부 리그 우승 멤버랑 지금의 영입생 멤버가 나쁘지 않아요. 광주의 모험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이적 시장은 뭐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일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광주는 아주 철저하게 이적 시장을 잘 준비한 팀으로 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전남 드래곤즈 나왔습니다. 아, 전남 드래곤즈 장, 네. 이 좀 신기한 게 2021년엔 FA컵 한국 축구 그렇죠, 그렇죠. 그 토너먼트의 정상을 차지한 팀이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꼴찌였어요. 어, 꼴찌 아니죠. 네. 꼴찌 아니죠. 꼴찌 맞아요. 꼴, 어, 저기 부산이 꼴찌였죠. 아니요, 부산이 꼴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올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예. 한 장으로 있는 이적 시장. 예, 네, 한번 어떤 느낌인가요? 평화로운데요? 평화롭나요? 평화로운데요? 또 다른 거. 뭐가 보이죠? 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와, 어떻게 알았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남 드래곤즈 보시면은 어, 광주에 비해서 많이 나갔어요. 근데 거의 빌려온 선수예요. 아, 다 예, 한석희 선수, 소, 어, 손호준 선수 둘 다 인대였고, 아 이게 커요. 김현우, 김태현 선수 전남의 핵심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입대를 했습니다. 아, 히맨이 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썼는데 박인혁 선수도 팀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증의 스트라이커죠. 그렇죠. 좀 그런데 팬들도 상당히 이제 좀 아쉬워하지만 좋아해요. 둘 다 팀을 떠났고 발로텔리 팀 떠났습니다. 발로텔리가 근데 원래 전남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다가 작년에는 부상도 많았고 좀 어거지꼴이 좀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결국은 발로텔리 연봉이 그렇게 또 적지도 않아요. 김경민 선수 서울로 갔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FA컵 이제 MVP 차지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포항으로 가고 김경민 선수도 전남의 좋은 자원이었는데 이제 떡상에서 이제 서울이 부르는 선수가 됐습니다. 네, 카차라바 선수도 이제 어. 결별을 해서 용병슬롯이 뭐 지으차라바, 조차라바라고 아,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뭐 나가야죠. 뭐 축구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꼴찌팀이기도 하고 전남은 어쨌든 뭐 빌려온 선수, 뭐 용병도 싹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무를 다시 심기 시작합니다. 주요 영입 보겠습니다. 어, 아스나위 선수. 아, 아스나위 선수. 예, 아스나위 선수가 안산에서 일단 전남으로 왔고요. 전승민 선수가 아까 돌아갔는데 이제 완전 영입했고 강민수 선수가 다시 리턴을 했습니다. 프로 데뷔팀이 전남이었거든요. 대전의 김윤중 선수처럼 이제 마지막을 아, 은퇴하기 위해서 아. 고향팀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한 길만을 걸어가는 레프트 풀백 김한길 선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봉진 골키퍼, 예, 이거 침착맨 아니고 네, 네. 하남 선수 닮았네요. 예, 닮았습니다. 신일수 선수 데려왔고요. 예, 몸값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확 튀는 선수는 없는데 좋은 선수들을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이 작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꼴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꼴찌하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지금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세대 교체도 감행을 하면서 강민수 선수처럼 이렇게 중심도 잡아주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조금 고전할 경향이 커요. 아, 그런가요? 팀을 좀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주전들도 다 빠지고 아, 너무 그렇죠. 많은 변화의 폭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로텔리 선수 원래는 재작년에는 이거보다 잘했거든요. 어쨌든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했는데 결국 결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안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작년에는 아쉬웠던 점이 사실이에요. 특히 전남 챔피언스리그 나갔을 때 발로텔리 선수는 아예 참가조차 못했거든요. 크게 다쳐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결별을 택했고 전남의 에이스는 이제 임찬우이죠. 임찬우 선수는 반대로 발로텔리가 팔팔할 때 그때 장기 부상 끊었는데 이제 발로텔리 빠지니까 돌아와서 10개의 공격 포인트 찍었습니다. 상당히 잘해줬어요. 이제 김현욱 선수가 이제 군대로 간 마당에 이제 임찬울 선수가 에이스고 플라나 선수 첫 시즌에 9개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플라나 선수도 후반기 갈수록 좀 아쉬웠어요. 좀 부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새로 데려온 선수들 보면은 발디비아 저 진짜 엄청 기대합니다. 관상 보세요. 축구 진짜 존나 잘할 것 같아. 참십조하게 생겼네. 아, 저 진짜로 아예 잠깐 그런 느낌이에요. 참십조. 예, 축구 진짜 쉬 하이라이트 살짝 봤거든요. 축구를 진짜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편집 영상이라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스피드도 좋은 선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발디비아의 발끝에 전남의 성적이 걸리지 않았나. 그리고 한 길만을 걸어가는 김한길 선수. 김한길 선수 이제 김천상무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올렉이 있었거든요. 우즈벡 대표. 아, 예, 예. 올렉 선수의 백업으로 활용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 당당히 주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디비야. 보통 이제 저 머리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던 미용실 가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저런 머리 많이 하세요. 미용실 갈 시간 없다. 그쵸, 그쵸. 발디비아 선수 지금 저는 지금 현지화 다 됐어요. 지금 사태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똑바로 하라고. 저 찍는 애. 어, 저 찍는 애. 저 뭐야? 저 갖다 치워.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저 나 거슬리 초상권. 아,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블리투도 닮았어요. 예. 네. 아, 블리투도 닮았네요, 진짜. 예. 네. 그럼 딸이 상당히 적극적인 제스처거든요. 네. 아니 내가 지금 했는데 저기로 찔러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어... 그런 느낌? 아니면 화장실 어디야? 아, 네가 아까 저기래매 갔는데 없어서 지렸잖아. 아, 약간 그런 느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발디비아 선수가 적극성도 상당히 있는 선수인데 빠르고 결정력도 있는 선수 같아요. 이번 시즌 한번 기대해.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해도 좀 놀랄 수 있지만 저 25개 구단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발디비아입니다. 어. 아스나이 뽑으셨네요. 네, 아스나이 선수. 예, 아스나이 선수. 안산이었죠, 안산. 안산이었죠. 네, 안산 그리고서. 어, 그때 별명이 그 뭐지? 한국의 박지 아니 인도네시아의 네, 박지성. 인도네시아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아마 안산에서 더 빡세게 강해져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안산보다는 이제 기업구단이잖아요. 떡상에서 옮긴 거는 맞습니다. 이제, 어. 이제 3년 차예요, 벌써. K리그에 3년째 녹아들고 있고. 네네. 어쨌든 이번에 동남아 선수들 꽤 많이 왔단 말이에요. 뒤에 맞죠. 보면 아시겠지만. 아스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개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더 잘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전남에서 좀 잘하면 더 큰 클럽으로 K리그 내에 이적도 가능을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나이 오른쪽 윙백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뛰고 윙어로도 뛸 수 있는데 이장관 감독은 어떻게 쓸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다 뛸 수 있어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산 베스트를 보시면 433을 쓴다고 할 때 위에부터 보시죠. 임찬우 선수 아까 봤죠. 전남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침착맨 현암 선수 플라나 왼발 괜찮아요. 꽤 매서워요. 근데 문제는 가로가 없죠. 무슨 아, 말이냐. 그치, 그치. 이 선수들이 다치거나 퍼지면은 대체할 사람이 딱히 생각을 안 나요. 물론 전승민 선수 박성결 선수를 올리거나 박태용 선수를 올리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 점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있어도 이제 기량 차이가 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베스트는 좋아요. 베스트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선도 뭐 백업 문제가 있어요. 아. 발디비아 제가 뭐 정말 기대하니까 UAE 선수 사또 UAE 재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잘해서 잘해서 그리고 박성결 선수도 원래 박성결 선수가 최단신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뭐 이제 전남의 새로운 매실 광양 매실이라고 원래 김현욱 선수였는데 김현욱 선수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해요. 그리고 U22 카드로서 선발도 계속 잘. 예, 그리고 박태용 선수가 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호진 선수는 수원에서 다시 임대했다 왔는데 수원에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첫 경기에서 레드카드 받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고 김한길 선수 이제 레프트백 한 자리 김수범 선수 양사이드 다 쓸 수 있거든요. 김한길 선수가 좀 어려우면 뭐 누가 솔직히 선발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김한길 선수가 일단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장순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입대를 이제 K4리그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 수비가 되게 얇아졌어요. 원래 박찬용 선수 있었는데 포항 가고 장순혁 선수가 버텼는데 장순혁 선수가 초반에는 기회를 많이 얻었는데 후반 갈수록 좀 폼이 떨어져가지고 감독도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하면서 이제 군복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고태원 선수가 에이스가 됐는데 강민수 선수는 플레잉 코치로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심은 잡아도 여러 경기를 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신일수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고 이우건 선수를 선발로 내고 아스나위를 예, 올려도 되죠. 골키퍼는 김다솔 선수, 최봉진 선수가 예, 이제 경쟁을 할 건데 김다솔 선수 작년에 진짜 많이 아쉬웠거든요. 전남이 꼴찌한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쉬운 골을 좀 많이 내줬어요. 올해 좀 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믿고 계속
그렇죠. 써주네요. 왜냐면 예. 뭐, 기량 자체가 나쁘지 않겠지만, 기복이 좀 심한 거니까. 근데 전남의 베스트 11을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길러야죠. 이제 숲을 봐야죠. 나무를 새로 심고,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 새로운 도전자가 있습니다. 전남도 있네요. 로빈 시모비치. 와.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로빈 시모비치, 스웨덴 선수고, 예, 이제 스웨덴 선수들이 많이 오네요. 예, 루드빅손도 있고, 아, 뭐, 보야니치도 있고, 조나탄 링도 있고, 이제 뭐, 스웨덴이랑 해서 많이 데려오네요. 뭐, 이케아 가보셨습니까? 어, 이케아 가봤죠. 전남의 최전방에 이제 로빈 시모비치, 약간 뚝배기 유형의 선수거든요. 작년에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26경기 9골 1동, 뭐, 보통 10개는 해줘야죠. 이제 오는데 발디비아가 찔러주고 시모비치가 마무리한다?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빡빡이에요. 뒷모습을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예, 왜냐면은 저도 앞모습을 봤는데 되게 아,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섭습니다. 아, 예, 그래서 뒷모습을 준비했고요. 네. 예, 저렇게 날개 펴는 세리머니를 올해 전남 광양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길 바라고 전남의 이적 시장 5자를 평가하겠습니다. 탈골지 간다. 예, 들어온 자보다 나간 자가 많고 코치진 개편하고 외국인 교체로 승부수 띄우는데 작년에 이장관 감독이 이제 시즌 중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날고 겼는데 아무래도 프로리그는 다르다 보니까 꼴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즌 도입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동계훈련도 했을 것이고 코치도 개편하고 뭐 미안하지만 네. 박시 스트라이커 두 명과 네. 결별을 하고 이제 이장만 축구는 이번에도 꼴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캐삼 보내야 된다. 아 캐삼이랑 보내드려야 된다. 승강제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스쿼드로는 무조건 탈골치 가야 됩니다. 가야죠. 예, 아무리 세대 교체니 어쩌니 해도 발디비아, 뭐 시모비치, UAE 짱짱하거든요. 다른 시민보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정도 스쿼드만. 아스나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 5자 평은 탈골지 간다로 잡아보았습니다.